토익 단어 84번째 decorate, ornament라는 단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decorate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요, 데코, 장식하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장식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되게 헷갈리게 이제 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embellish라는 단어도 장식하다라고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embellish는 제가 치장하다라고 이제 알려드리고요. adorn이라고 표현하면 이것도 장식하다라고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꾸미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자, decorate 분명히 장식하다, 꾸미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이 decorate, embellish, adorn 사전에 찾아보게 되면 전부 다 장식하다라는 말이 첫 번째로 나올 수 있지만 엄연한 그런 뉘앙스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decorate, embellish, adorn이라는 단어 함께 볼 거고요. furnish라는 단어는 깊게 보진 않을 건데, furnish라는 단어는 놓다, 비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furniture이라는 단어가 이제 가구라는 뜻이죠. 그래서 furnish는 그거에 동사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가구 같은 걸 이렇게 놓다, 비치하다. 책상, 뭐, 침대, 쇼파 이런 거를 furnish 한다. 놓다, 비치하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뭐 그렇게 큰게 아니라 작은 것도 가능하지만. 자, 그다음에 ornament라고 표현하는 거는요. 장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decorate, embellish, adorn의 차이를 같이 보고, 그리고 ornament라는 단어까지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예문이 조금 많아요. 자, 먼저 decorate 장식하다 한번 보도록 하죠.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살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 번도 장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캐나다에서 오래 살았는데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건참 기적적인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 자요, decorate라고 하는 거는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지금 제가 요거를 가장 첫 번째 예문으로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무언가를 이렇게 막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이렇게 막 예쁘게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예문을 보게 되면은, 제 어머니는 방 꾸미기를 좋아합니다. 방 같은 거 꾸미려고 하려면 뭐 액자도 갖다 놓고, 뭐 앨범도 갖다 놓고, 뭐도 갖다 놓고, 화분도 갖다 놓고, 뭐 하고, 커튼도 막 새로 달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다는 거. 장식하는데 뭔가 이렇게 주렁주렁 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막 서프라이즈 막 그런 생일 파티 해준다고 해가지고 꽃이랑 막 풍선이라든가 막 이런 거 갖다 놓고 방 같은 거 꾸미잖아요. 그런 거를 저희가 decorate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decorate 예문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한 적이 없습니다. I have never decorated a Christmas tree. 자, I have never decorated. 나는 decorate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I have never decorated a Christmas tre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제 어머니는 방 꾸미기를 좋아합니다. My mother likes to decorate rooms. 자, 그래서 decoration이라는 표현은 decorate 뭐뭐뭐, 뭐뭐뭐를 꾸미다, 뭐뭐뭐를 장식하다. 근데 무언가를 이렇게 주렁주렁 다는 느낌이 있다 그랬어요. 방은 꽃과 풍선으로 장식되었습니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요. The room was decorated. 자, decorate가 된 거죠. The room was decorated with flowers and balloons. 자, 그래서 꽃이랑 balloons, 그 풍선을 가지고 decorate가 됐다. 그래서 was decorated with flowers and balloon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 embellish라는 표현은 치장하다라고 제가 알려드리는데, 이거는 무언가를 주렁주렁 단단한 느낌보다는 뭔가를 더 향상시키고 좋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책을 읽는데 책이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책이 너무 밋밋한 감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이렇게 삽화를 집어넣어갖고 그림을 집어넣어갖고 그걸 더 이렇게 생동감 있게 만들고 더 이야기를 더 이해하기 쉽게끔 만들고 이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삽화를 집어넣어서 그 책을 이렇게 치장하는 그런 게 이제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야기 같은 거 하는데, 근데 네 이야기를 가지고 드라마를 쓰기엔 너무 이야기가 좀 밋밋하다. 이야기를 조금 꾸며야겠는데, 좀 치장해야겠는데, 이런 식의 표현을 할 때, 그때 embellish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책은 훌륭한 삽화로 장식되었습니다. 좀 한국말을 그대로, 영어를 그대로 직역해놔서 느낌 이상한데, 영어를 한번 보죠. The book was embellished. 책은 치장이 되었어요. 뭐로? By some excellent illustrations. 그러니까 excellent illustrations를 넣어갖고 the book was embellished. 책이 더 좋아졌다라는 건데 was improved라는 표현보다는 embellished. 그러니까 즉 꾸며졌다, 치장됐다, 좋아졌다. 그러니까 즉 좋아졌다는 의미가 강하고요. 이야기를 세부적으로 꾸며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You should embellish a story with details. 자, 스토리를 embellish. Embellish a story 뭘로? With details. 그러니까 즉 세부적인 디테일로 you should embellish a story with detail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친구가 거절을 할 때, 야, 우리 저기 영화 보러 갈래? 나 바빠. 이렇게 거절을 하거나, 응, 아니, 뭐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럴 때좀 예쁘게 거절하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좀 예쁘게 거절해보라. 거절도 예쁘게 할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좀 예쁘게 거절할 수 없니라고 할때 embellish를 사용할 수 있는데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Can you embellish your refusal?
refusal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그거는 뭐죠? refusal은 거절이죠. Can you embellish your refusal? 그러니까 너의 refusal을 embellish 할 수 있냐? Just a little bit, 조금만. Can you embellish your refusal just a little bit?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너의 refusal을 조금 더 예쁘게 꾸며가지고 좀 이렇게 말하자면은 예쁘게 거절해 줄 수 없겠니?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Can you embellish your refusal just a little bit? 이렇게. 자, adorn이라고 표현하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예쁘게 만들다 라는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예쁘게 만들다. 그래서 decorate이라든가 어떠한 뭐 embellish를 쓰게 되면은 embellish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치장하고 꾸며주는 건데 뭔가 뭐 향상시키는 이제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decorate는 꾸며주는 건데 그게 꼭 뭐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아놓으면 꾸민 거긴 꾸민 건데 그게 그렇게 예뻐지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주로 decorate 하면 예쁘긴 할 텐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adorn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이거는 보편적으로 그 예뻐지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녀는 보석으로 자신을 꾸미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꾸미는 건데 자신을 예쁘게 가꾸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adorn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She loves to adorn herself with jewels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그녀는 뭘 좋아해요? Loves to adorn herself with jewels. Jewels로 그녀를 adorn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녀 자신을 adorn herself with jewels라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식이니까 어떤 보석으로 자기를 꾸미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막 반지도 끼고 귀걸이도 하고 막 이렇게 목걸이도 하고 하는데 막 거기 이렇게 막 보석들이 박혀 있고 막 이제 이런 거죠. She loves to adorn herself with jewels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녀는 결혼식을 위해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때 수동태를 썼는데요. She was beautifully adorned. 그녀는 beautifully하게 어돈이 되었어요. For her wedding. 그녀의 결혼식을 위해서. She was beautifully adorned for her wedding. 무슨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adorn은 분명히 예쁘게 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름다운 장미 다발이 테이블을 더 예쁘게 장식했습니다. 자, 장미 다발을 테이블에 딱 갖다 놓게 되면 테이블이 굉장히 예쁘겠죠? A beautiful bunch of roses. 그래서 bunch는 다발이란 뜻이고요. A beautiful bunch of roses adorned the table. 테이블을 예쁘게 꾸몄다. 테이블을 예쁘게 만들었다. A beautiful bunch of roses adorned the table. 무슨 말씀인지 되시겠죠? 그래서 adorn은요, make something more beautiful 이런 식의 느낌이 강해요. 장식하다, 꾸미다, 치장하다 이런 표현 했으니까 장식이라고 하는 이제 그걸 명사로 어떻게 쓰냐면요, ornament라고 할 수 있는데요. ornament 어떻게 쓰는지 보죠. 그 건물이 도시의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이제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this building is an ornament. 자, 이 빌딩은요, ornament 장식이에요. to the city 이 도시의 아름다운 장식입니다. The building is an ornament to the cit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항아리는 장식용이에요. 골동품이며 아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무슨 도자기 무슨 뭐 고려 청자 무슨 뭐 백자 뭐 이런 거 보게 되면은 달 항아리 뭐 말도 안 되는 막 수십억 뭐 수백억 이렇게 가격 나가는 그런 것들 있죠, 그렇죠? 장식용이지 골동품이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누가 뭐를 화분으로 쓰거나 끓여 먹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자, the pot is for an ornament. 해서 For an ornament, 그러니까 즉 장식용이다. The pot is for an ornament. It's an antique and no one uses it. 이것은 장식품이고 and no one uses it. 아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약간 멋있어 보이는 문장이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정직은 남자의 최고의 장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남자가 최고로 멋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 남자를 꾸며주는, 물론 남자의 완성은 얼굴이죠. 자, 근데 정직은 남자의 최고의 장식품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영어로는요, Honesty is the best ornament of a man. Honesty가 is the best ornament of a man. 한 남자의 가장 최고의 장식품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decorate, embellish, adorn 그리고 이제 그거의 명사형인 ornament까지 살펴봤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토익 시험에서는 decoration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rnament도 나올 수 있고 embellish도 나오네요. 근데 adorn은 나오는 걸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나올 수 있습니다. 다 여기 나오는 다른 토익 단어들인데 근데 decorate가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furnish라든가 furniture 같은 경우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F로 시작하는 단어라서 제가 좀 더 나중에 뒤에 다룰 생각이고 하여튼 뭐 제가 여기 알려드리는 단어는 웬만해서는 다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를 위주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습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면서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토익 단어 85번째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